대준이도 그렇고 애들이 착해. 아니다. 아니 자꾸 보이니까 그래. 왜 이래? 아니 왜 이렇게 집었다 놨다라는 거야. 아니 근데 애들이 또 이뻐. 이걸 안 먹는다고? 재산 많이 모아놨어요? 제가요? 저요? 네. 아니요? 아이 이러세요 아니, 종민 씨. 아니 10년 됐는데 일박이 큰일 나요 이게. 아니 왜 그러세요? 요즘 큰일 나요. 뉴스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큰일 나? 뭐가? 뭐가 나와?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뭐가 나와? 어차피 여기 재산 제일 많은 건 재석형인데 재석형 물어본 거 아니야. 큰일 나. 뭐가 큰일 나? 신계고의 역대 그 장소 중에 가장 지금 럭셔리한 예, 개원님들이 아, 오늘은 누가 나오시길래 이렇게 디저트를 화려하게 이 동생들은 제가 정말 한번 대접을 하는 해야 되는 그런 동생들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또 굉장히 또 섬세합니다. 섬세하고 좀 부드러워요. 한 분은 약간 이런 마카롱 같은 느낌? 아유 왔네. 아유 아이고 대준아. 뭐하시는 거야? 아니 강력바닥에서. 아니 그지 오늘은 네. 뭐 약간 형사룩이야 뭐. 오늘 누구 검거할 일 있어 강남에? 아니야? 샵 갔다 왔어요. 아 왜? 왜? 아 그래도 형님 건데. 메이저 유튜브인데 형님. 형님 메이저 유튜브인데. 네가 나보다 유튜브 훨씬 먼저 했는데. 아니. 아니 무슨 왜 갑자기 네 유튜브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구멍가게. 아, 형님 거는 저기 대기업 유튜브. 아. 핀 개고가 닭게 짜던데 그거? 맞아. 왜 그래요 형님? 아니 핀 개고니까 이제 약간 네. 그냥 언어 유희지. 아 유튜버 다 되셨네. 왜? 야. 뭐가? 아 근데 살이 네. 많이 빠졌네. 형님. 아 살 좀 빠졌어요. 야식을 끊어버렸어요. 야식. 아 그건 잘했어. 야식 끊고. 체중 조절도 체중 조절인데 네. 다른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 야식 끊고. 아유. 아 이게 얼마 만이에요 형님? 야 이거 놀면 뭐하니 우리 이게 얼마 만이요? 아니 진짜 대포폰. 아 야, 놀면 뭐하니 나간 다음에 그냥 계속 놀고 있다가 그냥 프로그램 좋은 거 하나 걸려갖고 또 나는 솔로 하잖아. 나는 솔로. 아유 나는 솔로 좋죠 형님. 아유. 너는 예. 진짜 솔로잖아. 나 솔로죠. 아 그지. 예. 오늘 한 명 더 와야 돼 근데. 종민이 와요? 어, 종민이 오지. 우리 데프콘하고 종민이는 내가 참 마음속으로 마음 너무 내 고맙고 내가 꼭 한번 좀 진짜 대접 한번 해야 되는 동생들이에요. 아니 근데 그건 그런데 형님이 맨날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미안할 일이 아닌데 뭐가 미안해. 네. 그러니까. 미안한 거 없어요 우리끼리. 아니 근데 야 오늘 네. 안경도 예전하고 좀 다 아니 좀 네. 요즘 아 요새 형님 내 하금테가 이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금테를 한 15개 샀어요. 이태로만 15개를 했어? 15개 했어요. 비슷한 걸로. 아, 돈 좀 썼어. 아, 일단 메뉴를 조금 어, 라이카네 카메라? 그거는 그걸로도 유튜브 찍어요? 사진을 라이카로 찍어요? 네. 야, 역시. 왜? 그러면 안 돼? 아니 대기업 유튜브라 다르지. 뭐가 돼? 뭐가 달라. 아니 근데 저기 네. 유튜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취미 쪽으로. 구독자가 지금 몇 분이지? 33만 명인가? 아, 이거 많네. 아, 근데 많은데 조회수가 30만 조회수는 아니야. 잘 나올 때는 막 20만, 30만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또 막 만 뷰 이러니까 그래서 구독자를 좀 내보내야 돼. 구독자 내보내야 돼. 어디? 그러니까 굳이 들어온 그 아니, 구독자를 아니, 왜 내보내? 아니, 지금 너무 많아. 내가 감당을 못해요, 형님. 아, 저 왔네, 종민이. 아, 종민아. 야,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다. 어, 그래. 신수형. 웬일? 근데 웬일이라니? 아니 웬일이라니? 여기 내가 너를 초대했는데. 나보고 웬일이라고 하면 어떡해. 셀프예요? 차이지. 잠깐만 일로와. 일로와. 야 종민아 너 뭔지는 알고 온 거지? 몰라요. 형님 부르신 거야 그냥. 오늘 밥 먹는다고 해서 왔어요 이제. 밥 먹으면 되지. 네. 아 근데 얘는 정말 내려다 주는데 네. 그냥 와서 하거든. 나 북한이 오는 거 오늘 알았어요. 미리 얘기하지만 네. 이 둘은 그렇게 케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들도 노케미 유재미. 예, 예, 예. 우리 세호하고 창희는 유케미 노재미고 예, 예. 예 여기는 노케미 유재미예요. 이게 예능이 그걸 기대해주세요. 예능이 재밌으려면 예. 서로 일만 하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최고의 최고. 새로워요. 항상 볼 때는 새로워. 아니 근데 정말 종민이는 대단해요. 예 대단해요. 때로는 막 예. 너무 고민하고 생각하잖아. 또 그게 답이 아닐 때가 있어. 맞아요. 종민처럼 그냥 그곳에 현장에 가서 닥치는 대로. 예. 아 생각을 하는데 하자는 쪽의 위주죠. 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뭐 뭐가 오면 하자 그냥 이런 스타일. 맞아 맞아 맞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 얘는 거절을 안 해요. 그 다음 생각하지. 종민이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또 저기 스태프분들이나 제작진이 되게 좋아하는. 맞아요. 진짜 믿고 보는 게 종민이에요. 얘 예스맨이에요. 예. 아, 예. 예. 아, 뭐 시켰어요? 응? 네가 시켜. 네가 시켜야지. 네가 먹고 싶은 거를. 아, 아시겠어요? 저기 아니 우리 형사야 오늘 거의 지금 강남에 네. 검거하러 왔다가 지금 잠깐 짬 났고 여기 싼 거 시켜. 어 고급진 거 있네 스프림 뭐 이런 거. 시키고 와 그래 스프림인지 몰랐어. 아니 이게 요즘이 아니야. 이게 나온 지가 좀. 너 약간 맥인 거야? 어. 그냥 잠만 자랐어. 그냥 잠만 자. 패션에 대해서 모르려니까 요즘에 슈프림 알려지기 전에 약간 끼리끼리 스타일로 우리끼리만 입던 그런. 누구한테 자꾸 얘기해? 아니, 원래 알아? 송아라? 알아요. 알아. 송아예요? 송아예요? 네, 저는 시켜야 돼요 식단을. 점심만 먹고 이제 저녁을 거의 안 먹고. 식단해요? 어 해. 지금 하고 있어요. 어 너 맥이냐? 어 야 식단해 유준민아 형. 너도 살 많이 빠졌어 뭐.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좋지. 좋아. 어쩌다 여기 팔이 좀. 어. 무조건 근육이에요. 나이 들면 맞아. 근육이에요. 아, 맞아. 근육이 있어요 우리. 아 진짜요? 예. 네. 아 그냥 왜 이렇게 힘을 줘? 그래도. 어 여기 하면 여기 여기 하면 여기 줘. 여기 아, 예. 스파게티 제일 맛있는 게 뭐죠? 너 스파게티 먹을 거야? 예. 어. 네, 파스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아, 네네네. 네. 뭐 먹을까요? 오일 스타일. 오일 좋아. 아, 봉골레로 가, 봉골레. 내가 시켜야죠. 아니, 내가 먹어봐가지고 그래. 봉골레 맛있어. 봉골레, 봉골레 맛있어. 그럼 봉골레 하나 주시고요. 저는 저, 아, 좀 저, 아. 연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하게 한잔 하시고. 저는 깊고 진하게. 네, 깊고 진하게. 여기 예. 원래 투자드라는 거를 세 잔으로. 아, 감사합니다. 저 두 잔 넣으십니까? 일반 아마. 예, 일반. 네. 그 뭐 스테이크 이런 거 있죠? 네, 스테이크 있죠. 아, 근데 스테이크는 너무 헤비하지. 아니, 큐브. 아, 큐브. 아, 큐브 사탕처럼 먹자고. 큐브. 드시면은 파스타 중에 여기 저희가 스테이크 살짝 올라간 파스타 토마토도 있어요. 만조. 예,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만조 괜찮아요, 형님. 아, 드시면은 리조또. 씨푸드 먹을까요, 씨푸드? 씨푸드 좋으세요. 아 그럼 아, 씨푸드 스파게티 하나 주세요. 아 좋다. 네, 그렇게 먹겠습니다. 네. 진짜 여기 저 종민이도 그렇고 내가 진짜 고마워가지고 밥 한 끼 살라고. 아유, 왜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뭐 고마워요? 우리 그 푸코니하고 네. 종민한테는 늘 내가 전화해서 그러잖아. 근데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너 미안한 맨날 좀 미안하다 좀 그러니까. 아 지겨워 형님 이제 맨날 미안. 아, 맨날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아 내가 미안하다는데 왜 그래? 아니 형님은 형님만 챙기셔야지. 아니 우리가 뭐 네. 우리 어차피 형님 뭐 그냥 알고 지내고 얼마나 좋아. 그럼 되지 뭐. 진짜 다이어트 하는 거 맞아? 아니 운동을 많이 한다고요? 요즘 헬스 좀 하고 있어요. 헬스하고 있어. 딱 40대에서 50대는 근육 운동을 해놔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60대까지 건강하지. 이제부터는 운동이다. 좋아 좋아 좋아. 네. 어디까지 뺄 건데? 뼈가 이게 두께가 있어가지고 아버님도 운동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들어. 아버지도 운동하셨잖아. 보디빌딩 하셨죠. 네. 아 그럼 어떻게 지냈어 종민이는? 어떻게 지냈냐고. 1박 2일 하고. 나 1박 2일 하고 어 그리고 뭐 방송하고 그 밑에 공연 많이 하고. 그렇지. 이번에 이거, 많이 이번에 또 이제 콘서트 준비하고 있어요. 거의 다 종민이도 좀 노래를 하잖아. 하죠 잘하죠. 아, 그래. 네, 원피스 잘하지 원피스. 형 원피스 모르죠? 원피스 알지. 아, 애니메이션. 주제, 네, 그 주제가 우리 코이터 부르잖아요. 아 원래? 아유 원래 아 형 몰랐어요. 원래 코요태가 원피스를 불렀어요 우리나라 거. 아 나 몰랐네. 그 MZ 세대들이 이제 그 노래를 듣잖아요. 성인이 돼가지고 그 노래를 다시 찾지.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할 때 어렸을 때 막 그 막 기다리던 그 기억이 난다. 난리 지금 가면 다 따라 부르세요. 그러니까 은하철도 김국환 선배님 불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 계보로 가는 거야. 이제. 거기 행사할 때 꼭 그 노래 부르겠다. 아 그렇죠. 이제 연령대를 보고서 이제. 아, 옛날에 우리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제가 사회 보고 하는데 사람들이 원피스 불러달라고 아예 그러더라고요. 20대들이. 아 근데 사회를 봐? 예. 네. MC 랩을 하는 MC. 아니 쿠코니가 행사 사회도 해? 어 페스티벌 MC. 학교 컨셉이어가지고 내가 약간 이제 선생님 입장으로 힙합 유치원 그것 때문에 아 있구나 있구나 선생님으로 가지고 이제 컨셉이 있는데 나은이가 또 힙합 유치원을 너무 좋아해. 아이고 아시가요? 그래 이제 어느 정도 되셨지 이제? 6살 아 6살 힙합 유치원을 좋아해. 아 감사하네. 어 아, 나도 비슷한 게 뭐예요? 나도 이제 노래를 하러 가면 네. 그 어렸을 때 힙합 유치원 듣던 친구들이 이제 20대가 된 거야. 아 그렇지. 그 친구들이 이제 또 막 하는데 그 친구들 울컥한데 어렸을 때 이제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비슷한 거지. 야, 이런 게 또 다 있네. 야, 음악이 그치. 그런 힘이 있더라. 아 있지. 아니 근데 두 사람이 저 1박 2일 같이 하지 않았어? 하죠. 하죠. 3년 했나요?
근데 아니요? 왜 이렇게 안 친하지? 미안한데 근데 3년 했나요는 뭐지? 그러니까 3년 했나요는 뭐지?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뭐지? 그건 있다. 1박 2일에 여고괴담이야 얘가. 한 5년 했지 않나 우리가? 5년이나 했어요? 4년에서 5년 정도 됐어. 4년 했다. 와, 아, 오래네요. 1박 2일 지금 몇 년째야? 지금 16년. 와, 근데 보면 대단한 게 왜냐면 나 1박 2일 해봐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든 프로인지 체력적으로 형이 막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진짜 막 피 말려면 사잖아요. 얘는 그걸 십몇 년을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형이. 그래서 운동을 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네. 나도 오랫동안 버라이어티를 했지만 한 프로그램을 16년 버라이어티를 했다? 야, 종민이가 않아요. 유일해요. 쉽지 않아. 야 대단하네. 아, 야 종민이 박수 한번 줘. 아, 네. 요즘 아니 대단한 거야. 요즘 분위기 어때 근데? 분위기요? 아 근데 왜? 아니 근데 아폰지가 좀 됐어. 아니 푸코라 매주 볼 수는 없지만 예, 가끔 예. 종민이가 이렇게 궁금한 건 할 수 있잖아. 아, 연락 주고 받죠. 아 그렇지. 예. 주식 얘기 많이 하고 얘 때문에 주식에 들어가 가지고 망했어요. 아. 우리 그때 주식 얘기 많이 했거든. 놀면 뭐 하니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마. 여기 왜? 다 지금 주식 뭐 다. 아, 어디 쪽이야? 다 어느 쪽 얘기할 것도 없어. S 다 갈 길을 잃었어. S 있어요 S. 다 지금 갈 S 길을 국민 주식 몇 층이에요? 8층? 아. 8층? 8층은 부정표예요. 나 9층이야. 부정표. 모든 기업들이 좀 네. 잘 돼야 됩니다. 예, 네.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응원하게 됩니다. 아 너무 웃기네. 아, 예. 나 9층이 아. 지금 괜찮아? 얘랑 얘기 나눠봐. 이거 슈프림 입고 다니 돼야 지금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걸 못 사요. 아, 이게 좀 된 거야. 요즘 걸 못 사. 이게 17SS인가 그래. 요즘 걸 못 사. 아. 어 종민이 아, 꾸준히 먹네. 아, 형 배고프네. 밥 먹자.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맛있어. 아, 맛있어. 가끔 보면 내 진짜 종민이가 그냥 짠 애가. 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실은 종민이는 내 동네 후배야. 얘는 수율이 내 후배라고. 수율이. 내가 어디서 종민이를 처음 봤냐면 네. 천하제일 외인 구단이라고. 아, K 거. 아니 더 그 전이었는데. 어 뭐였는데? 굉장히 형이 막 안 풀려가지고 막 힘들어. 형이 힘들 형이 힘들 때는 저기 연애가 중기 때 아니야? 그 말 더듬어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그때 아니야? 그거. 야, 어, 죄송합니다. 하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잖아. 아, 나 자식들이 나 진짜 오늘 이거 스파게티 한번 없겠네 이거. 아유, 아이고, 아,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늘 여기 녹화만 하러 와가지고. 아, 그래. 아 저번에 한번 뵀었어요. 아, 그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어. 실물 잘생기셨다고 되게 사람들이 막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고맙습니다. 네, 형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예전보다 좀 괜찮아졌죠? 아, 네.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뭐요? 나 혼자 산다에서 네. 멸새끼 드시는 거. 아 제주도 레전드? 너무 잘들려요. 유튜브에 대포구 레전드 지금 다 나와. 그냥 계속 돌아. 네. 어, 아이. 예, 우리 영, 야, 어, 미스터 영. 일하셔야 돼. 역시. 아, 젊음 씨,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영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데 왜 네가 대신해서 감사를 드려. 아니, 좋아서 그러지. 그래. 예, 예. 아. 좀 드세요, 드세요. 야, 근데 얘는 우리 얘기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마. 종민이 1박 2일 때도 본능에 충실했던 애라 먹는 걸 진짜 맛있다. 좋아했어. 야, 근데 너 안 먹을래? 네, 안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주워? 너무 맛있는데? 아니, 점심을 너무 많이 먹고 왔어. 뭐 먹었는데? 햄버거 3개 먹었어요. 그렇게 먹어. 많이 먹었어? 왜냐면 점심을 저녁이랑 같이 먹는다 생각하고 아, 먹어버려. 아 형 그 1일 1식? 어 그렇지 1일 1식. 햄버거를 하나 먹고 이걸 조금 더 먹으면 되지. 아니 아니 괜찮아. 형님 얼굴 보는 걸로도 배부르니까. 너 내 얼굴 별로 안 보던데 저 앞에 계신. 여섯 명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섯 명? 아 그래요? 안테나가 어떻게 뒤에서 좀 뭐 투자를 하는 건가요? 안테나예요? 아 회사. 어, 안테나요. 아 안테나. 안테나. 안테나? 안테나 어딘지 모르지. 사무실 아니에요 형이. 거기 재석이 형 뭐 이것도 방에 하나 있냐? 네. 없어 없어. 아, 재석이 형 정도면 약간 크리에이티브 룸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테나에서? 그냥 내 방에서 어, 할게. 도련님이랑 아시가 있으니까. 집안.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아따 아빠 이러니까. 기호는 중학생이야. 아, 우와. 벌써? 아, 그럼. 야 시간 빠르다. 진짜. 야 너는 잘 먹는다. 관심 없는데 주임새 좀 넣지 마.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뭐야? 너 재석이 형을 아주 오래전부터 봤잖아. 왜냐면 종민이는 거의 90년대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너 언제 날 봤냐? 아,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는 거의 너 저걸로 처음 아는데. 천하제일 외인구단. 그때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함께. 그래서 얘가 좀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캐릭터 이런 캐릭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코요테가 이제 활동을 하니까. 그렇죠. 얘가 오래 못하고 또 딴 데로 갔지. 맞아. 엑스맨하고 진실게임. 맞아 맞아. 진실게임도. 진실게임 진짜 오래됐네. 같이 하고. 네. 종민이는 다른 거보다 참 그 나는 이 마인드가 그럼요.
100만 점짜리예요. 아,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같이 하는 뭐 제작진이나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못 봤어요. 왜 안 해? 네? 왜 안 하냐고. 욕 갈까 봐.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냥 참는 거지. 네. 기분은 나쁘지. 네. 아무데 어제 뭐라고 하면 제가 갈 것 같은 거. 그 형님 얘는 적이 없어. 맞아. 얘는 적이 없어. 종민이는 진짜 다 좋아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끔은 북헌이도 어떻게 지내는지 종민 종민이도 네. 뭐 TV로 통해서 보긴 하지만 북헌이 또 어떻게 지내는지 좀 그 집 그대로 그 사나? 내가 그때 갔던데. 예, 네, 그냥 마포에서. 아, 거기 그대로 있어? 마포에 살아요. 아. 이사는 갔는데 마포에서 그 근처에서. 예. 네, 네. 어떻게 그때보다 지금 집은 또 조금 넓어졌어? 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좀 조금 넓어졌죠, 형님. 혼자 살았잖아. 부모님 이제 병원을 좀 다니셔야 되니까.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요. 효자예요. 갑자기 왜 먹어? 그러네. 아니, 아니 근데 갑자기 아니 단건 먹었네. 단건 먹었네. 단건 먹어. 단건 먹었네. 아니 그 지금 몇 시지? 아니 붓거나. 아니 지금 3시 반이네. 당 타임이야. 형님 당 타임이야. 점심 일찍 먹으면 약간 단게 짜릿해. 자기, 자기 안 먹어. 아니 안 먹는다 그냥. 이건 이제 식단으로 포함 안 시키지. 아 이건 아니야. 마카롱이잖아요. 아 마카롱. 왜냐면 이게 알을 먹으니까 내가 이게 습관이 있거든. 아하고 단 걸 먹거든요. 아. 있네. 단 거하고 먹으면 맛있지. 진짜 맛있죠. 아, 근데 네. 지금도 충분하니까 너무 또 이게 너무 다이어트에.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래. 네.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점심을 그래서 맨날 시간 될 때 막 어떻게든지 맛있게 먹으려고 맨날 돌아다니고 그래요. 우리 북거리 같은 경우에 또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니까. 좋아요. 네. 네. 오토바이 타고 이거 막. 맞아, 맞아, 맞아. 네. 오토바이 지금도 타나? 아, 지금은 좀 멈춰놨어요. 네. 요즘에 이제 이런 산악자전거. 와, 산악자전거. 진짜요? 산악자전거. 아, 진짜? 네, 산에서 타는 거. 너무 재밌어. 와, 보호대 다 차고 막 세게는 안 하고 천천히 와, 전기자전거니까 올라갈 때 아, 전기자전거. 아니, 아니. 전기가 그런 전기가 아니라니까. 아니, 그래도 전기자전거. 아니, 파스 방식이야. 파스가 뭐냐면 내 다리 밟아야 이게 보조만 해주는 거야. 아니 나는 근데 산역 자전거면 나는 그 저기 막 뭐 그 해외 토픽에서 보고 네. 뭐 우리나라에서 그 잘 타시는 분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유 그렇게 타면 목 부러져요. 형님 산에 조금 그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아니, 그렇게 못 올라가고 올라갈 때는 전기 딱 켜놓고 샤방샤방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이제 쫙 운동이 돼요, 형님. 이게 계속 기마 자세로 가니까. 아니 근데 그 저기 울퉁불퉁한데 말고 이제 도로로 된대. 아니 산. 산에 길 이렇게 있잖아요. 아~ 뭐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 아니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최근에 간 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산악자전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산을 사버렸어. 어? 산을 사가지고 회원들을 이렇게 와가지고 회원들 와, 진짜? 40명이 모여가지고 땅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코스를 만든대. 이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주변마다 타고 이런다는 거. 아 요즘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와 너무 재밌더라고. 그런 취미에 진짜 내가 좋아한다. 진짜 돈을 안 아끼시더라고. 네. 취미 있어야 돼요. 종민이는 취미가 뭐야? 저요? 저는 골프하고 사이클인데 요즘 사이클 좀 안 하고 있고. 비 때문에. 아 더워서. 네 더워서. 그래서 이제 골프만. 형은요? 형님은 근데 뭐가 있죠? 나 궁금해. 아 형 나 궁금한 게 형님 풀스 게임 해요? 네 달 됐나? 네 달? 네 달. 네 달 전에 뭐? 아, 위닝. 옛날 거? 옛날 거.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게임할 시간이 없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안테나에서 크리에이티브 룸을 만들어줘서 형님 와가지고 최신 게임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스파이더맨 2 나와. 무슨 너 왜 자꾸 게임팩이 다 있어. 있어. 맞아 할 시간이 없어. 없어. 할 시간이 없어. 집에서는 그거 못하지. 아빠 뭐 했는데 아빠 뭐 해. 그 맨날 집에서 뭐 해요? 텔레비전 보지. 그치. 제 생각은 취미가 텔레비전 보는 거야. 전화. 기대 전화. 전화 많이 하지 전화. 내가 아는 애가 어디 좀 프로그램에 나왔다. 하면 걔한테 전화가 와서 잘 봤다.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딱 봐서 어떤 메인 프로그램이다. 이런 거는 이제 보더라도 전화를 안 하지. 안 하지. 근데 이 친구가 이거 약간 숨어서 할 의도가 있는데. 그렇지. 그런 거. 주변 지인들이 몰랐으면 하는데.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전화. 그렇죠. 찍으는 거야. 잘 봤다. 찔러. 놀리는 거지. 그거 보셨어요? 경환이가 거.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 경환이가.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거만 그거 네 개짜리 한 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난 그런 것만 보지. 형이 이제 취미가 그런 거야. 아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야. 그렇지 헌터. 그렇지. 얘네들 외적인 일 또 뭐 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낙이지 뭐. 그리고 이제 뭐 헬스 뭐 그 정도. 아 헬스. 그리고 이제 일이 있으니까 취미 생활을 따로 가지기가 또 가족들하고 또 시간 보내야 되고 해서. 아니, 형님도 나는 쉽지가 않아. 사실 형님 보면 느끼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수집 같은 것도 하면 좀 잘하실 것 같거든요. 수집하면.
집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긴 하죠. 혼자 살면 하지. 안테나 크리에이티브 룸을 해주면 되잖아. 거기다가 형님 갖고 싶었던 거 바비 인형 뭐 이런 거 있잖아. 브라이스 이런 거 있잖아. 형님 갖고 싶었던 거 궁금했던 바비 인형 갖고 싶었어요? 내가 기차 언제, 모형 이런 거 있어. 내가 언제 바비 인형을 갖고 싶다고 그랬어. 한 개 정도 들면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으는 거야. 기차 모형 이런 거. 애니메이션 캐릭터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디즈니도 굉장히 좋아. 아, 그래. 디즈니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마이 멜로디 좋아한. 마이 멜로디요? 마이 멜로디. 아, 깜짝 놀랐는데 그 나 그 라이브 콘서트 한 거 본 줄 알고. 아, 그걸 못 봤네. 있어요. 그거 파는 거 했었어요. 아, 그거 했었어. 어떻게 잘 팔렸어? 야, 매진 시키죠. 아. 아, 뭐 많이 하네. 그런 거 진짜. 야, 근데 잠깐만. 네? 근데 너는 봉골레 시켰는데 이건 내 거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야, 이거 새우도 네가 까먹어버려. 아니, 아니 근데 주인한테 좀 허락은 맞아. 아, 이 주인 있어. 이게 1박 2일 뭐라고? 주인 있는 거 있어요? 야, 근데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아, 그래. 먹어, 먹어, 종민아. 잘 먹으니까 좋네. 같이 먹는 줄 알았어. 종민아, 너는 뭐 모으는 거 있니? 저는 안 모아요. 미니멀 라이프가 내 그 모토라서 집에 있는 걸 다 버리려고 하는데 아, 이게 버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미우새 보니까 그렇게 집이 꽉 차있던데 뭐를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버리고 싶은데 이제 못 버리는 거야. 그거 미니멀 아니고 이제 그, 뭐 그냥 야, 미련, 미련. 이게 뭐야? 추구하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아, 이거 하고 싶은데 네. 못하는 거 같아. 맞아, 형이. 네. 집에 있는 거 싹 다 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TV 하나만 왔어. 야, 그게 또 버리려고 그러면 또 다 이게 사연이 있고 아. 얘와 내가 만남의 맞아, 그 맞아, 여러 맞아. 추억이 있고 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 그게 제일 크지. 쓸 일이 있을 거야. 혹시 몰라. 쓸 일이 그래. 있어. 안 써 하고 버려지. 네. 그러면 진짜 세 달 내로 아 그거 괜히 버렸네. 아, 아 이거 와. 형동이 형의 주인이 제일 처음에 그 의상 구입할 때 동묘에서 건달 의상을 한 20벌을 샀는데 버려도 되잖아요. 아 근데 못 버리겠더라고. 언젠가 또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먹고 정리하잖아. 네. 그럼 또 쓴다고. 맞아요. 예전에 무한도전 할 때 그래서 가끔씩 뭐 그런 특집 할 때 옷 같은 거 이렇게 빼가지고 아 무한도전 또 참 옛날 얘기하니까 그립네요 형님 진짜. 아니 근데 옷 버리다가 왜 버?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오케이 뭐 이 토크는 아니, 왜냐면 의식의 흐름대로 가면 돼. 의식의 흐름대로. 형님 보니까 참 옛날 추억들이 많이 떠올라. 그 무도 때 참 재밌었는데. 그래서 종민이가 대단하다라는 예. 거야. 이게 16년을 지금 그 1박 2일을. PD가 몇 명이 바뀌었어. 다 싹 다 바뀌셨어요 제작진. 그러니까 뭐, 다 1박 2일은 제목하고 종민이만 안 바뀌고 다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 작가님부터 시작해서 다 위에 있는 분들 다. 위에 있는 분들 얘만 안 바뀌어. CP님도 다. 얘 얘만 안 바뀌어. 그렇죠. 1박 2일 제목하고 얘만 안 바뀌어. 센터장님도 몇 번 바뀌잖아. 아니 센터장님도 바뀌고 다 바뀐다니까. 사장님도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 아, 그래. 얘만 안 바뀌어. 얘만 안 바뀌어. 네가 KBS의 어떤 그 비밀을 많이 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너를 어떻게 못하게끔 너, USB 파일 있는 거야 뭐야 있니, 네가? USB 뭐 있는 거야 나도 깜짝 깜짝 놀래요 근데 종민이 없는 1박 2일은 상상을 할 수 없어 진짜 그래요? 아 당연하지 이제는 그지 이제는 이제는 진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종민이가 대준이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진짜 이런 정도로 3년 정도 3년 했으면 많이 했는데 5년 했어요? 5년 둘이 5년이나 했어? 네 근데 이렇게 안 친해? 아니 안 친한 게 아니라 다른 취미 아, 오토바이, 뭐 자전거, 뭐 피규어, 게임 이쪽으로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이제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만나기가. 저기 네? 갑자기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재산 많이 모아놨어요? 제가요? 저요? 네. 아니요. 아이 이러세요, 종민 씨. 아이 10년 됐는데 일박이 큰일 나요, 이게. 아니 왜 그러세요? 요즘 큰일 나. 그냥 뉴스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 뭐가 큰일 나? 뭐가? 뭐가 나와?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뭐가 나와? 어차피 여기 재산 제일 많은 건 재석형인데 재석형 물어본 거 아니야. 큰일 나. 뭐가 큰일 나? 그러면 잠깐만. 인생이라도 안 돼, 재석형. 야. 예. 그렇지도 않아. 근데 형님 나 인생 아직 길어 또 몰라. 리스펙이에요. 그래서. 형님. 북건이도 좀 그래도 많이 모아놨지. 저는 아니요. 저는 많이 써졌겠어요. 뭘 썼어? 자전거 사지 오토바이 사지 뭐하다 막 그냥 쓰니까. 거기야 이것도 또 15개를 샀대. 이게 야 이게 어울리지 않냐 이거 하금태? 하금태. 하금. 근데 약간. 근데 아니. 야 그때 그룹이 나온다 1박 2일 때. 아 뭐 왜 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줘. 아니야 금인지 몰라가지고. 금이 아니라고. 금태라고 금태. 금태. 형이 한번 써보실래? 바꿔 써볼까? 근데 나 이런 거 안 어울려. 형이 한번 바꿔 써보죠. 한 번만. 아 진짜? 에, 형님 안 그래도 내가 한번 써볼게. 나 이게 안 어울려 이런 게. 안 어울려. 아 눈 너무 많이 나쁜데. 야 너 되게 순수해 보인다.
아, 그래? 아, 독서실 총무님이야. 아. 독서실 총무님. 9월 해비 나빠하세요. 아우, 야. 오랜만에 한번 보여줘. 다코타 팬이. 다코타 팬이. 아, 다코타 팬이. 아, 북권이 또 생각나네. 북권이가 실제 기독교 학과 나왔잖아요. 기독교 학과 나왔죠. 아, 졸업은 못하고 이제 기독교 학과.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중간 힙합으로 빠졌죠. 예, 그리고 이제 피아노 교재도 좀 알바로 팔고. 예전에 팔고. 어. 악기 살려고 했는데 그 피아노 교재도 팔러 다니고. 피아노하고 돌아다니면서. 알바 또 딴 거 뭐 해봤어? 어? 그 대학로에서 이제 그 음반샵 아르바이트 하고. 와. 그러면서 이제 뭐 음악 이제 꿈을 꿨죠, 서울에. 종민이도 바로 데뷔해서 알바 안 해봤지? 저는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했죠. 너 댄서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 아니에요. 무슨 알바 했어? 신문도 돌려봤고요. 어, 전단지 돌려봤고. 다단계 됐다고 그러지 않았나? 다단계 왜? 다단계는 아니야. 너희 생각 다이아몬드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었어요. 우리 저 빵을 좀. 빵? 빵? 이게 뭐야? 누구한테 총 쏜 거야? 아, 빵? 빵? 아니 빵을 좀.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짜. 어 그래. 한번 여쭤보자. 영 우리 젊음 씨한테 한번 여쭤. 호출벨 어디 호출벨? 거기 그쪽에 있지 않나? 호출벨? 어, 뭐 하신 거예요? 성대모사. 예. 아유, 젊음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다단계. 종민이 다단계. 어. 등급이 뭐였는지. 야, 종민이 다단계. 내가 PC방을 차렸었어. 지금은 안 하고. 그 고깃집도 했어. 곱창집하고. 고깃집도 했어. 종민이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했어. 네, 네 많이 했어요. 어. 의외로 사업을 내가 많이 했어요. 많이 아, 너 진짜 많이 했다. 진짜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있으면서 꾸준히 많이 벌기도 했지만 보니까 또 많이 나갔겠는데. 맞아요. 또. 많이 까먹었어요. 너 근데 어떻게 우리들에 대해서 잘해? 아니 형사 맞네. 그런 쪽이 관찰을 좋아하잖아요. 예, 멀리서 기사 보고 내 동생 잘 지낸다. 아, 형님 잘 지내시는구나 이러죠. 야, 아방 맛있게 생겼다. 와,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찐빵빵 우리 젊음 씨. 야 이게 따뜻하네. 맛있겠다. 어. 근데 너 안 먹는 척. 아니 잘라놀러 잘라놀러. 식단한다고. 어. 그러니까 너 안 먹기엔 너무 따뜻한데? 안 먹기에는 너무 따뜻해 구독자님들. 너, 어 여기는 애칭이 어떻게 되나? 개원님들. 개원님들. 어, 아, 안 먹기 너무 따뜻하네. 어, 아, 안 먹기 너무 따뜻해. 네, 네. 어. 네 눈이, 어. 네 눈이 이걸 보더니. 어. 아니 너무 따뜻해 형님. 오, 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형 진짜. 아, 너무 웃겨. 대형사. 아, 네. 너무 웃겨. 네. 나 이렇게 또 형님이랑 옛날에 부산에 좀. 달력 배달하러 왔을 때. 아, 그래, 그래. 아, 그때 레전드였거든. 와. 추억이 많이 떠오르고. 야, 이렇게 셋이 있으니까 예전 놀면 그때 그 생각이 나네. 아, 그러니까. 야, 근데 노는 생각 안 한 것 같던데. 얘는 뭐만 하면, 이래서 맞는 거예요. 맞아. 야, 이렇게 맞는 거야. 이게 합이에요. 야, 이게 합이에요. 어. 이게 합이야. 서로 비슷하면 안 돼요. 종민아. 네? 너 배가 고팠나 보다. 야,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맛있어. 얼큰하게 매콤하게 맛있네.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아, 형님 요즘에 런닝맨은 패밀리가 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요? 아 이제 그거 이제 여름방학 특집이고 근데 오늘 내가 너 본부장님이니? 내가 하는 네네. 프로그램을 다 알고 있어. 아, 의상도 그렇고 아. 약간 본부장 아니 명색이 내가 우리 저기 형님 또 열두 제자 스승인데 내 열두 제자 아닙니까? 네. 아 형님 네? 내가 열두 제자가 있어. 누구누구예요? 아니 누구? 찾아보면 있을 거야. 유누님의 열두 제자 출신인데 내 집 밖에 나가서 혼자서 복음 전파하고 있잖아. 세우고 장이. 너 또 뭐 옆에서 세고 있어. 세우고 장이. 어, 뭐 있어. 아 유재석과 열두 제자 너무. 아 조회수 한 300만 나오겠네. 아, 300만 나오면 나 잊지 마요. 개원님들. 나 잊지 마. 아, 매콤하게 맛있는데 이거 야 신라면 넣냐? 너 왜? 아, 나 식단한다고 하지 않았나? 야 형이 그럴 것이 너 같이 무슨 식단을 하는 거야? 아, 야, 아이, 내일 굶어야겠다. 너 무슨? 아 형님, 이거 먹어. 너무 많이 찍었는데. 아 너무 웃긴다. 아 자기 식단한다더니 마카로. 형님 만나서 그런가 봐. 형님 만나니까 이거 올 때 눈 봤어? 너무 따뜻해 보이더라고. 너무 온기가 느껴져 빵이. 내가 또 찬빵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온빵은 좋아해 내가. 내 찬빵은 별로 안 좋아해 형님. 얘는 온빵을 좋아해. 아, 큰일 났네. 너무 웃기면 안 되는데. 적당히 웃겨줬어야 되는데. 조만간에 안테나 만지러 갈 거야 내가. 기대하고 있어요. 아 종민이.
아무 저거 없이 그냥 먹기만 해야 되는. 나 이래서 좋아요, 애가. 형님은 어떤 고민이지 요즘에? 아 궁금하다. 나는 형님이 고민이 있을까? 뭐 그렇죠. 일단 가족들 또 고민. 아, 예를 들면 또 지호도 이제 중학생. 뭐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이게 늘 고민이에요. 아, 얘한테 이 말을 해주는 게 맞나? 아닌 게 맞나? 아 이걸 놔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막 누가 돼요? 형님 이래서 난 얘가 좋아요. 나도 예. 그래서 얘 때문에 웃어. 예. 나는 진짜 내가 심각한 예. 일이 있어도 예. 종민이 때문에 많이 웃었어요. 예, 주변에 또 좋아. 이런 친구가 있어야 너무 돼. 너무 좋아요. 너무 같이 시리어스해. 그렇지. 너무 아니야, 깊하게 아니야. 들어가. 막 잠깐 그래. 빠져 나와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래. 좋아.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호가 이제 저기야 중학생 됐거든. 학교에서 뭐 괴롭히는 친구들은 없죠. 네. 아 없지.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얘기한 뭐. 아, 네. 조용히 가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아 요즘은 그렇게 정리하면 그래? 마음은 고마워. 내가 이복의 북권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요즘은 그렇게 정리하면 큰일 나. 안 돼요? 다 그래? 우리 뉴스에 나. 아 그래? 그래. 좋은 뉴스는 아니겠지? 아니지. CCTV에 형 잡혀도 웃기지. 야 니네 우리 도련님 괴롭히지 마라. 마음은 그렇단 얘기예요. 마음이 그렇단 얘기지. 우리 도련님 행복했으면서 섬세하잖아. 맞아요. 섬세해요. 여리고, 야 여리고, 에이. 감성적이고, 맞아. 에이. 그러니까 또 음악 하는 거야. 그래, 요즘 너 노래 곡 작업 안 하나? 요즘에 안 하고 있어요. 왜요? 형동이도 좀 바쁘고, 그래. 나도 그렇고. 그리고 또 형동이 대중이가 워낙 아이디어로 막 왕방방 이런 거 너무 막 이런 거 터뜨려 갖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 그래.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 짜는 게 쉽지가 않아서. 아니 사실 종민이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다. 반대로. 뭐요? 어떤 많은 사람들의 또 기대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잖아. 어 그래요? 아, 형이 어, 그래요 해서 끝났잖아요. 아니야? 어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입장이고. 입장이고. 어. 아, 좋아 이게 어. 옛날하고 야, 약간 그래. 분리해. 네, 분리해라. 어떻게 이렇게 분리를 했어? 아 그 기대 항상 실망한다고 하니까. 기대보다 실망한다고 그래갖고. 아니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뭐 했냐 지금요. 제가 뭐 했어요. 그쪽에서 자꾸 기대했는데 실망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게 하는 거야. 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그래. 기대 안 하게 하는 거야. 이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야. 기대를 막 우리가 다 채울 수 없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못 채웠다고 괴로워하면 이 일 못 한다고. 네. 확실히 형님 약간 까르페디엠 마인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딱 지금 딱 그냥 어차피 지나온 거는 어떻게 하겠어. 지난주 녹화하고 어떻게 하겠어. 그러다 보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계속 마인드 컨트롤 그런 식으로 해요. 알겠어.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네. 그게 또 사람이고. 어우 다 먹었네. 하나 더 시켜줄까? 아니요 형님 자몽 줄 수 있나? 아이 너무 야 시커먼 먹었더니 젊은 씨에게 예. 자몽 주스를 한번 예, 좀 자몽을 한번 좀 예 스윗 망고로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일도 있어요? 너 저기 뭐, 과일 먹고 싶어? 네 과일이나 뭐 팥빙수 있나요? 빙수는 있어요. 아 그럼 빙수 하나 있어요. 잠깐만 그럼 빙수로 같이 먹자. 아 그럼 빙수 세 개 주세요. 어 빙수 세 개요. 세 개요? 세 개요? 두 개 두 개 얼마나 커요? 2인 1개 아 그럼 체리 빙수 하나, 망고 빙수 하나 주세요. 우리는 체리 먹, 얘는 예. 망고 주세요.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망고 뭐 만들까요? 그러면 자리를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자리를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 형이 뭐 드신다고? 아. 내가 그러면 체리를 먹게. 나 체리를 좋아하거든. 어. 알러지가 있어요, 체리. 아, 체리 알러지가 있어요? 체리 알러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앵두 이런 거 알러지 있더라고요. 막 이거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야, 그럼 먹으면 먹으면 안 되지. 야, 자, 그러면 야, 그러면 얘기 안 하고 먹었으면 큰일 났네. 너. 어, 안 먹었겠죠, 제가. 그게 너는 가끔 보면 천재인 것 같아. 요즘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 방송 콘텐츠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개처럼 콘텐츠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실은 뭐 OTT도 생기고 우리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좋은 거 아니야 했는데 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콘텐츠가 너무 많아지니까 화제되기도 너무 힘들고 뭐 작품 하나 터지면 1년은 그냥 가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막. 최소 6개월은 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거 몇 개월 안 가. 뭐 6부짜리 딱 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나와. 계속 오버랩이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확 이렇게 커지진 않아요. 그죠? 와, 그래서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요즘은 이제 본인의 관심사의 콘텐츠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 그거 봤어? 하면 봤지? 아, 이게 보통 아, 그거 뭐야? 그거 요즘 인기 있어? 한번 볼게. 이런 한번 볼게. 이런 느낌. 맞아. 내가 이걸 재밌게 본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까지 다 이걸 같이 보는 건 아니야. 요즘 예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생각했어요. 웃음> 우리 요즘 예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잠깐만. 네. 너 녹취하듯이 자꾸. 아니 내가 형님 만나 형님 만나니까 갑자기 드는 게. 아유 어, 예. 드신 거 정리.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브리오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아, 잘 먹었습니다. 전해. 아 박규셨구나. 이분 류씨예요. 밥 먹으시는. 아 식사하실 시간이시네. 아 그래서 좀 아, 어쩐지. 어,
아, 설치 좀 할까요? 아니, 저, 불편하시잖아요. 저희가 좀 주제 넘었죠. 네, 좀, 왜냐면 머리에 짜놓으신 게 있는데, 이걸 또 우리가 흐트러뜨린다고. 네, 이분 그러면 영역, 더 복잡해져. 이분 영역인데. 네. 아유, 류 씨, 고맙습니다. 규입니다. 아, 규, 아, 규 씨예요? 아, 규 씨예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아이, 붓거나. 어, 아, 그거 왜 뉴로 읽어? 아, 뉴라고 써요. 아, 어저께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을 해가지고. 아, 이거. 아니, 형님, 이제 형님 만나니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자꾸 옛날 좀 그 재밌었던 예능들이 좀 생각이 났어. 막 명랑이어로, 막 무한도전, 막 거침없이 그냥 막 서로 막 주고받고 했던 막 그 티키타카 예능이었던 그 황금기가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때는 정말 그 다양한 너무 그 예능이 있었고. 너무 재밌었어. 진짜 변화가 심한 이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면서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야, 이게 진짜 국민 MC는 하늘이 내려준 거다. 왜냐면, 아니, 누구나 다 MC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국민 이봐, MC는 안 돼. 이봐, 12제자. 어, 아니, 아니. 내가 좀 더 올려놓고 갈게. 올려놓고 갈게. 대상 50개, 50개, 100개 이렇게 쭉 가서. 가만있어. 고마워. 기네스북 같은 이런 탁. 계속 가셔야지. 기네스북 아니야? 기네스북이지 지금.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그게 올라가진 않지. 이제 올라가야지. 어, 올라가야지. 이제 50개 되면 올라가야 되고.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님 계속. 아, 근데 인연이 좀 이렇게 붓고니 또 좀 이렇게 수시러가는 인연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뭐 소개팅은 뭐. 아, 했었어? 했었는데. 어, 어. 키보 또 이렇게 잘 안 됐어요? 아, 잘 되진 않고. 아, 인연이. 예. 아, 그리고 소개를 받으면. 그 소개를 해준 사람이 또 나랑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실수할까 봐 오히려 그게 더 신경이 많이 쓰여. 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자만추더라고. 아. 나 자만추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 아. 근데 자만추가 되려면 어딜 돌아다녀야 돼. 근데 그렇죠. 또 그게 안 되네. 야, 그리고 자만추 하려면 좀 오늘 옷을 좀 밝게 입어. 밝게? 네, 그죠, 형님. 그래. 네. 만남 있을 때는 조금 약간 네이비보다는 좀 약간 밝게 입어. 밝게 입어야지. 너무 좀 칼로리가 세 보인다. 근데 넌 식당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까 뭐 시간을 보고 뭐, 그러니까 뭘 어떤 식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경사 네, 얘기 좀 해줘봐. 그러니까 점심, 그러니까 어떤 식단을 하는 거야? 점심을 이제 12시에 거의 이제 저녁 같이 먹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당구에다가 알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 섭취를 하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굶어요. 정말 배고프면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먹어요. 휘트빵, 휘트빵. 아, 휘트빵 맛있어. 예, 예, 그렇게 해서 약간 패턴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 이제 뭐 체중 감량도 감량이지만 감량보다는 이 건강한 몸. 아, 중요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 아, 옆방에 또 뭐 이벤트 있나 보네. 어, 구경 갈까요? 자만추, 자만추. 야, 야. 어, 구경 갈까요? 자만추. 야, 이건 입만추지. 야, 인위적인 만남 추지. 야, 그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너희와는 상관없는 만남을 하는. 지금 그런 느낌으로 이벤트 준비하시는 데를 네가 왜 거기 가서 자만추를 해? 아니 아니 이게 지금 딱 보니까 지금 딱 6시를 위해서 친구 생일이다 하시네. 생일이나 아니면 딱 보니까 풍선 많이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건 고백 느낌은 아니고 여기 생일이야. 고백은 이렇게 안 하거든. 대준이도 그렇고 애들이 착해. 아니다. 아니 자꾸 보이니까 그래. 왜 이래? 나는 식단인지 식탐은 아니에요. 아, 근데 야 이게 식탐으로 나가네. 식단인데. 나는 식단남인데. 아니 왜 이렇게 집었다 놨다라는 거야. 아니 근데 애들이 또 이뻐. 귀엽게 한 입에. 한 입에. 어. 아, 그동안 진짜. 잘했으니까. 그래 또 여기 또 유자칩을 박아놨네. 봐봐. 어? 이걸 안 먹는다고? 아니 이걸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도 가끔씩 라방 하니까. 아 그래. 야 근데 네. 멘트 좋다. 이걸 안 먹는다고? 빙수가 너무 늦게 나온다. 응? 아 식단하는데 빙수도 먹어요? 아 나왔다. 아 나왔어? 나왔어. 야, 진짜 야, 타이밍. 진짜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와. 이걸로 이렇게 펼쳐서 찍으니까 거의 지금 태블릿으로 찍은 것 같아요. 야. 음식 사진 진짜 야 이거 너 예전부터 많이 찍었냐? 많이 찍었어요 음식은. 어쩐지 야 이렇게 찍네 음식 사진 뒤에 사람 다 나오고 있겠다. 보통은 이제 손가락 나오고 야 음식 사진을 진짜 잘 찍지. 와 이렇게 사람 다 나오게 너 많이 찍어본 거야? 어? 좀 더 가까이 돼야 되는 거야. 와 이거 발 다 나왔네. 어, 편집해야지 뭐 네가. 자 그럼 뭐 식기 전에 먹어볼까요? 이렇게 어, 왜? 식기 전에요? 식기 전에 좀 먹어보자. 어 이거 뿌려야 될 것 같은데. 뿌려야지, 뿌려. 어, 뿌려야지 이렇게. 너, 너 먹는 거에 진짜 미치는구나. 형 안 먹는다 하지 않았어? 아니 아니 식단?
일로 와, 일로 와. 종민 일로 와. 아니, 일로 와. 아, 파먹어, 파먹어. 파먹으면 돼. 내가 퍼줄게. 네, 형님, 퍼주세요. 너무 작지 않아요? 이건 거의 종지 아니야? 아, 나 근데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어, 아, 종민아, 먹어, 먹어. 어? 야, 이 망고 옆에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먹어야겠다. 떠가지고. 와, 이거 제대로네. 과일은 또 살 안 쪄. 어, 망고 좋네. 형님, 너무 좋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셋이 디저트. 예. 이걸로 먹으라고? 왜? 아, 나 퍼달라고. 퍼달라는 거야, 아니. 어. 왜 갑자기 나를 이걸로. 이거는 저기, 야, 나, 아. 나 어렸을 때 이유식 먹던 숟가락 아니야. 어, 이 뭐예요? 서비스로. 아니, 이거 저기, 어이, 뭘 서비스 주세요? 아, 야, 이게 서비스라고요? 이건 뭐야? 와, 이거 뭐 손, 술 같은데. 너 왜 이렇게 음식을 찍어? 아, 네. 아, 진짜 포장해. 아, 예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이거 너무. 아니, 저기. 규 씨. 아, 네. 실례 가 된다면 우리 세 명 사진 좀 찍어 주세요. 찍을까요? 예. 야, 이거 바쁘신데. 아, 아니, 한번 뭐 한. 아,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아, 예. 예. 저 뭐 두 세 명 중에 한 명 생기라고 이게. 예. 자, 우리 베테랑즈. 어, 유재석 가이드. 강력 3반.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아, 규씨 죄송한데. 아, 감사합니다. 저 요거 저 형님도 아, 이거 아, 이거도 형님 걸로 찍어야겠다. 예. 옆방은 저 생일 잔치인가요? 아, 그거 네가 알아서. 옆에 아, 그거 네가 알아서 뭐해? 풍선은 뭐예요? 누가 생신이 생. 아, 그죠, 그죠, 그죠. 아까 생신, 생신. 내가 네. 생일이라고 그랬잖아, 너.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장. 아, 예. 아유, 아유, 맞습니다. 규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야, 근데 예. 우리 사진 지금 내가 지금 봤거든. 예. 넌 무슨 보지 하고 있어? 삼삼. 이거 삼삼 화이팅. 나는 이거 하다가 바꾼 게. 어, 나도 이거. 진짜 아저씨들. 아, 진짜 아니 세 명이라고 삼 부위에다. 삼 삼과 삼삼 화이팅 같이. 가자 17까지 그래야 나 산다. 그래야죠. 아, 근데 형님이 이 먹어도 돼요? 그럼 먹으라고 그러는 건데 막 좀 빨리 먹어. 너 또 뭐가 하고 싶은 건데? 아, 못 견디겠어요. 와, 너무 이뻐가지고. 그지. 그럼 너 싸갖고 와라. 아니, 이거 먹어야지. 아, 싸갖고 와. 그럼 내가 싸갈게. 식당 한다고 하지 않았어, 식당. 너 안 싸워, 싸워. 너 식단 한, 너 식단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싸가지 뭐. 내일 또 오후 3시에 커피다 이거. 어, 괜찮네. 이거 네가 싸가. 이거 어, 네가 싸가라. 어, 잘 됐다. 이거 제가 싸갈게요, 개원님들. 어. 요거는요, 아, 개원님들 우리 저기 예, 예. 북권이가 예, 대북권이 예, 싸가 싸갈게요. 예, 예. 아, 웃긴다. 아, 그런데. 아, 맛있네, 형님. 맛있다. 아, 너. 너 오늘 이후에 다이어트 포기? 아니야, 해야지. 너무 먹는데요? 너무 많이 먹어요. 아니야, 이게 즐겁게. 근데 토크가 의외로 칼로리가 높아요. 아, 맞아. 알잖아요. 아, 어, 알잖아요. 빼고 터는 거야. 그러면서 뭐 안 쪄. 말 안 하고 먹으면 살찌는데. 아, 괜찮아. 종민은 어떤 거요? 너 뭐 하고 싶은데 나중에? 그냥 방송을 오래 하고 싶어요 그냥. 아. 그냥 오랫동안 그냥. 진짜 그게 방송을 제일 꿈이지. 그거 방송하고 저 뭐야 코요테 아. 공연 나중에 뭐 디너쇼라든가 아.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전국을 좀 이렇게. 코요테 노래 다 라이브로 하는 거지? 요즘 프롬포터 없으면 잘 못해요. 프롬포터? 아, 근데 그게 노래가 많으면 많아가지고 그렇겠더라고요. 콘텐츠 하는 사람들은 이거 깔아야 된다. 이거 안 되면 못해. 특히 막 그 막 1절 2절 막 헷갈리고 못하지. 옛날에 신인 때는 프롬포터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신인 때 긴장해가지고 어. 한 1000번을 클럽에서 라이브 했던 건데 방송에서 다 틀렸어. 아, 근데 그럴만해. 어, 진짜 한 2절을 그냥 요요요로 때웠어. 어떻게 요요요. 그치, 평생 할 요요를 그때 다 한 거야. 요, 저, 요, 저, 요, 저, 요, 저, 요. 이렇게 하지. 아, 이건 뭐 달라는 얘기인가 보다. 요, 저. 와, 근데 그렇게 돼. 된다니까요. 진짜 이상하지. 연애 가족에도 그랬잖아요. 그래, 그렇다니까. 어. 내가 연습을 얼마나 했는데. 연습했는데 막 그냥 분방 들어가니까. 틀릴 것 같아서 연습을 너무 많이 했단 그럼. 말이야. 그냥 막 이렇게 앉아서도 그냥 한 툭툭 나와. 어. 근데 그게 거기 가서 그렇게 틀리잖아. 어. 형이 궁금한 게 있어요. 뭐야? 형님 언제 그러면 입이 트인 거예요? 무슨 입이 트? 아니 그러니까 연애 가족에서 막 그러니까. 버벅대고 망해먹고 막 이러다 이럴 때. 그러다가 왜 갑자기. 갑자기 어떻게 트는 거지? 그 사람이 좋다 해서 형님. 나도 모르겠어. 알잖아. 그러니까 그때 막
뭐라고 약간 좀 긴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치. 어.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김장 안 해요? 동고동락 때 트인 건가? 형님. 김장을 안 하는 동고동락에서 형님이 이게 확 진행이라든가 모든 게 빵 터진 건가? 네. 이런 걸 좀 형님 후배들한테 알려주세요. 보라 생각해보니까 네. 그런 그 순간을 많이 이렇게 경험해보면서 그게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스스로가 좀 이렇게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할 수 있구나 그런 것에 대한 내가 이제 불안함이라든가 내 스스로의 그런 긴장감이 좀 없어야 돼. 아. 노래도 그렇잖아. 네. 내가 자신 있어야 하잖아. 맞아요. 근데 자신감이라는 게 나도 생기고 싶은데 그게 생기냐고. 안 생기죠. 안 생겨. 왜 이렇게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안 생겨. 나도 자신감을 갖고 싶은데 안 돼. 아 이건 내가 그냥 할 수 있다 라고 내 스스로가 딱 생각이 들면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나도 궁금한 게 가수는 노래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배우는 연기 연습하면 돼요. 아, 그치, 그치. 예능은 무슨 연습을 해야 돼요? 난 그다음 오래 하면서도 나는 뭔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게 없어. 나는 재석이 이제 TV를 진짜 많이 본다라는 걸 내가 알았어서 야 역시 텔레비전에 나오려면은 텔레비전을 봐야 되는구나. 아, 우리 그게 공부구나. 그래. 그래서 나도 재석이 형 옛날에 그걸 듣고 나도 그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핫한 거 다 보는 거야. 많이 봐야 돼, 많이 봐야 돼. 막 주말 껴드는 연습 막 이런 뭐 이런 거. 너 지금 껴들고 있잖아.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잘하고 있지. 아 근데 종민이는 뭐 잘하잖아. 너는 베테랑인데 뭔 소리야. 그래, 그럼 당연하지. 그 뭔가 연습을 해서 뭔가 부족한 걸 채워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능이 참 또 한편으로는 각자 분야가 또 그 어려움이 있지만 예능이 그래서 힘들어. 힘들어요. 따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능을 잘하려면 예능에 대한 관심, 예능 프로를 좋아해야 되는 건 뭐 기본이고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 내가 또 재밌는 얘기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맞아요. 저도 요즘 느끼는 게 듣는 게 중요하더라고. 아 듣는 거 중요해요. 게 정말 중요해요. 들어야 내가 할 얘기가 생기거든. 내 생각을 내 스스로 또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책도 많이 읽고. 그럼. 아 책이요? 아 책에서 진짜 오늘 책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설하든 영화를 보든 좋아. 그러니까 꼭 필수는 아닌데 책을 또 많이 읽으면 좋아. 아, 책을 놓을 데가 없어 지금 신발이랑 너무. 얘기를 또 다양한 분들하고 하려면. 아, 그렇지. 이게 또 분야를 뭐 깊숙이는 아니더라도 넓게 알면 또 좋아. 아. 가는 길에 저 교보 들려가지고 교보를 난 그 재석이 형이 이 토크하는 걸 좋아했어요. 왜, 왜. 이게 다 먹었어요? 아니야 너도 먹었어. 왜왜왜 왜. 근데 너 내가 봤는데 너 질문해놓고 계속 망고빙수만 먹어. 다 들어요 형님. 다 들어. 아 내가 이게 약간 그 아 왜냐면 노래성 게임을 좋아해요. 제가 그 연예인 된 걸 후회한 적 있어요? 연예인 된 거요? 네. 연예인 된 거를 후회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연예인 안 됐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춤을 좀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여자친구 또래가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저 옆에서 좀 춤 췄으면 좋겠다라는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좀 약간 좀 아웃사이더? 조용히 있고 네. 아웃사이더? 네. 아 진짜 형님도 타격할 때 인기는 없었죠? 한가지 할 때 아, 형님이야말로 네. 연예인인 걸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근데 나 진짜 그냥 감사하죠. 얘기하는 건 좋은데 네. 고개를 이렇게까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학창 시절이 나름 짐작이 되잖아. 형님 연예인 된 거 너무 내 감사하죠. 많진 않았어요. 아 많진 않았지. 그거 보면 자 우리는 다 연예인 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 그죠 축복이고 그렇지 않아요 형님? 진짜 죽어가는 애들 많이 살렸어요. 아니, 아니야. 아, 뭘 또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세우도 응원을 많이 해줬죠. 아니, 세우는 형님 많이. 내가 해봤... 아니어도 말 안 하고 그냥 아, 그럼요. 던져가지고. 아니, 아니야. 다 해준 거. 다 있죠, 그런 거 있죠. 그래, 형님. 우리 잘 된 게 뭐야? 근데 너 듣고 맞다고. 야, 나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너... 야, 공감 구매라, 공감 구매. 너 듣고 지금 리액션 하는 거냐? 아, 그럼. 아니, 너 듣고 리액션 하는 거야? 어? 아, 그럼요. 진짜 맞지? 아, 그럼요. 아, 네, 정말 진짜. 듣고 하는 거 맞지? 아, 그럼요. 아, 너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네. 여자친구가 이것 네. 때문에 약간 기분 나빠한 적 있을 것 같은데. 건성건성 리액션 해가지고. 어, 맞아요. 맞지? 와, 정말 막혀. 기가 막히지? 듣는 거야? 이런 거 맞아. 어. 너 지금 그래. 이게 나온다니까. 어... 너는 먹는 것 때문에 없는 줄 알았지. 여자친구한테 먹... 그만 먹어. 아니, 아니, 그만 먹어. 너 여자친구한테 먹는 것 때문에 혼난 적 있지? 혼나진 않고 이제 권유를 자꾸 하니까. 일단 먹어. 먹고 얘기해. 먹고 얘기해. 아깝다. 녹잖아. 3만 5천 원짜리 녹잖아. 먹고 얘기해. 먹고 아니 얘기해. 그리고 먹고 네가 눈빛이 바뀌었어. 아까 초반에 와서 먹을 때는 아 형님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 근데 지금은 너무 네가 눈빛도 그렇고 오늘 하루 놨어. 온화해졌다. 왜냐면 먹으니까 사람이 따뜻해지네 얘가.
어, 어 먹어 먹어. 어, 형님 만나니까 아~ 또 이게 사람이 놓네. 그래, 또 저녁에는 어. 안 먹으면 되지. 아, 그럼 뭐 그게 중요해. 내일부터 또 하면 되는데. 네. 그래. 난 요즘 육개장이 너무 재밌어요. 자 공부도 해요. 아, 좀 그런 거 안 돼요, 형님? 세월을 놀면 마녀로 보내고 내가 육개장 같이 하는 거. 응? 아니 어차피 유재석 미니 내가 이거 좋아하거든 옆에서. 아, 아 이거 재밌는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 아니, 나는 사람 얘기 듣는 걸 좋아해. 제작진이 그거를 하는 거지. 네가 아니 나 권유만 하는 거야. 권유만. 어. 야 우리가 뭐 프로그램이 다 방세계에 붙어 있는 것 같더니 옆방으로 가라고 하면 옆방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예능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 아 자기가 거기 앉고 옆방으로 가면. 어 의자만 조금 큰 걸 해주면 돼. 의자만. 헬리녹스 써 헬리녹스. 어 등받이 있는 거. 아, 너 의자 조금만 키워주면. 아, 야, 야, 그냥 싸가라 빈수. 12년 탔어? 12년 정도. 야, 잘 안 바꿔요. 네. 안 바꾸고 4만인가. 나도 지금 6년 거의 다 6년째 타. 야, 12년 때 4만 탔어? 너도 예전에 오래 탔잖아 그거. 오래 탔죠. 예. 지금은 바꿨지. 지금요? 지금은 이제 차를 다 내놨어요. 아니 탈 시간이 없어요 형님. 맞아 맞아 탈 시간 없어. 스케줄차만 타지. 그래서 내놓고 그 스케줄차를 스케줄차가 중요해. 차 스케줄차가 1년 타니까 한 20만 탔더라고요. 그렇지. 스케줄차가 여기는 가니까. 행사를 가니까 네, 네. 행사 가니까 지방 촬영을 하니까 그래서 스케줄차를 더 단단한 걸 많이 해요 일부러. 종민아 지금 라이브 돼? 아 그럼요. 뭐 해드릴까요? 원피스 노래 해드릴까요? 원피스 한번 해줘. 원피스 아 잠시만요. 아 갑자기 알아요. 내 어린 시절 우연히 잘한다.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 사비로 바로 가 그냥 아, 사비는 신지 가는 거야 아, 그래? 가사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네 아, 내 부분만 아, 그룹은 확실하더라고요 아, 정확하네 그건 정확하지 네. 굳이 뭐 뒤까지 안 해요 저기 우리 저기 나은이가 좋아하는 거 유치원 한번 해줘 난 이제 몇 가져 어떠라는 이 될까요 친구와 함께 매일 고민을 해봤죠 미끼는 따고 끈을 따고 아빠 배고파 진주냉면 사줘 아 너무 진주냉면 사줘 아 너무 웃긴다 야 근데 오늘 저기 우리 여기서 많이 먹었어 아, 너 왜 불러 내가 이게 카페에서 막 20만 원쯤 먹는 거야 카페에서 거의 200만 원치 이거 엄청 먹었어 많이 먹은 거야 형님. 어? 너 왜 불러 아니 지금 아, 잠깐만 이거 우리 규 씨한테 일단 포장해 달라고 우리 아, 이거 가서 내일 또 점심에 먹어야 되니까 서비스로 준 거니까 제 얘기는 하지 말고 형님 얘기를 해주세요 아, 형님이 아, 가져간다고 규님 이거 죄송한데 이거 포장 좀 부탁. 아 예. 올해 간직하고 싶대 우리 형님이요. 이것까지 같이. 예. 네, 예. 맞습니다. 이거 저기 업데이트는 언제죠? 5월 둘째 주. 5월 둘째 주. 그래도 빨리 하는 편이네. 다음에 또 누구 나와요 게스트? 궁금해가지고. 내일 또 있어요. 와, 진짜 바쁘지네. 아 근데 이거 뭐 재밌지. 뭐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뭐. 부담이 없어요. 그럼요 형님. 형님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아는 거지 뭐 솔직히 뭐. 너 진짜 맞는다고 생각해. 야 나 깜짝했어. 나 깜짝했어. 형 뭐 나 깜짝했어. 너 지금 맞는다 그러고 맞는다 그런 거야? 아니 그런 생각 안 했어. 근데 형님은 깜짝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형님 아우 좋으시겠다. 아유.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근데 지금 내가 언뜻 들었는데 좋다 그랬지. 뭐가 좋다는 거야? 근데 뭐가 좋다는 거야? 모든 거에 리액션을 해주네. 아 그럼요. 저희 이제 같이 민망하지 않게 항상. 그래. 그래. 아 그래. 네. 얘 또 프로야. 아, 그럼요. 이거 사실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이거 보니까 종민 저도 요즘 느끼는 게 종민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열두제자 출신 아닙니까? 어? 유재석 열두제자. 그냥 혼자 살아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살아남는 남고 있다라는 게 그래. 이게 나는 그러니까 진짜 다 실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래 진짜 종민이도 그렇고 네. 우리 푸콩이도 그렇고 실력 없으면 어떤 분야든지 아니요 누가 끌어줄 수도 밀어줄 수도 그 없어요 시너지라고 하잖아요 또 형한테 실력... 빨대 꼬이면 시너지가 커지는 거죠 이 실력이 어디서 나왔겠어 다 형님 밑에 그 새끼들이 다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고 하는 거지 여기 있잖아 그 아바타로 따지면 그 나무가 형님이고 이제 거기 밑에서 빨대 꽂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아바타 나무가 형님이야. 이거 빨대다 꽂아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괜찮아. 나 진짜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유재석과 12제자. 나도 전혀 모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저만 오해하면 되니까 여러분. 저랑 우리끼리만 재밌게 오해하면 돼요. 재밌는 오해니까 여러분 마음껏 즐겨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핑계보였습니다. 자, 뭐. 자, 오늘 진짜 네. 우리 북곤이하고 우리 종민이하고 아 오랜만에 그 네. 디저트도 이렇게 먹으면서 아, 아 너무 좋았어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네, 네. 우리 그 느낌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네, 네. 저희들이 이렇게 빙수도 먹고 네. 케이크도 먹고 그럼요. 특히 식단 조절하는 우리가 예. 입 터져가지고, 이거. 내려놨어. 다 먹었어. 이게 토크를 많이 하면 여러분, 단 걸 드셔야 돼. 토크를 잘 하려면 뭐다? 단 거다. 잘 참다가, 제가 입 터졌어. 안 드셔도 되는데, 뭐 선물을 또, 아이. 아이, 뭐 한 것도 없네. 아이, 형님. 아이, 뭐 이런 걸 선물을. 또 우리 또 제작진의 에이. 마음이에요. 공기청. 처음 봤어, 이런 거. 어, 이 커플도 다 꽂아놓고 네, 이거 뭐 하는 건데요? 아, 공기청정기라고 공기청정기라고 얘기했잖아. 어, 최송아 씨가 왜 안 듣고 감탄 최송아가 아니야. 원송아지? 원송아지. 야, 근데 아, 좋아요. 고마워요. 차가 놓고 네. 멀리 갈 때는 네. 지방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번 좀 다시 모실게요. 네, 네. 뭐 예. 열심히 잘 또 네, 살고 예.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모실게요. 네. 네. 한번 또 예. 아, 그때는 디저트 카페 말고 네. 또 한번 다른 또 카페 한번 또 아르카 식당 할 때 아니 그냥 녹화 시간을 차라리 뭐 12시로 해 주시면 네. 아, 점심 먹으면서 하시게. 네, 아, 괜찮죠. 예. 예, 예 좋아요. 예, 예. 여러분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토끼요 이런 거 안 해요? 예? 아, 이복의 북권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아, 음식값은 내가 낼게. 오,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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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내가 낼게. 아, 이거 너무 비싸. 아, 진짜요? 그래, 애들 돈이 시켰나?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아이고, 통해서 또 밥하고 사야지.